딱 치면은 재민이가 한번 봐주고 싶다. 나도 보여줘. 자, 칠판 좀 보세요. 글자 안 보이죠? 네네. 네. 네. 보이죠? 네. 민우야, 너를 위해서 찍고 있다, 이 시대가. 결석하면 뒤진다. 뭐, 동아리 활동 죽여봐라, 씨. 학교 가지도 않는데 무슨 동아리 활동. 어머, 나 욕만 타는데. 하여튼 미안해, 얘야. 꼭 수업 보고, 필기 열심히 하고, 꼭 나한테 보내줘. 알았지? 다음 시간에 봐, 이 시대가. 자. 지금 와보세요. 제가 제일 떠놉니다. 한번 봅시다. 핸드폰이냐? 달력 좀 끄네요. 달력은 왜요? 저기 4월 3일이 무슨 요일인가 봐. 4월 3일이요? 아, 금요일이요. 어떻게 알았지? 3일 아닌가? 금요일이요. 수요일이요. 어떻게 말하는 거야? 4월 1일이요. 4월 3일 금요일 맞아? 얘기했어. 4월 3일 무슨 날이라고? 축설웅탄신일. 알았지? 축설웅탄신일. 알았냐? 4월 3일날. 알았지? 금요일이다. 내일 월승 공부하는 거 알지? 금요일날. 알았죠? 많은 걸 기대하지 않겠어. 자, 지나 보세요. 자, 여기 갑시다. When the object of desire. 자, 욕구의 물건. 원하는 물건이 되는 거죠. 원하는 물건이 is finally gained. 마침내 얻어지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물건을 갖게 되면 the attraction for the objects. 그 물체에 대한 매력 또는 rapidly 급격하게 decreases 감소하게 됩니다. attract는 끌다 혹은 매력적인 이런 뜻으로 보세요. 매력이 있어야 끄는 거잖아요. 그치? 그런 뜻이 있다는 걸 알아주고 2번만 봅시다. an individual. 한 개인은, 사람은 should not always make himself or herself readily available. 이거 himself or herself가 목적어고요. readily는 부사고 available 목적의 보호자리에 형용사 써야 된다는 거 꼭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았죠? 그 다음 또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 not always 눈에 들어와야 돼요. 항상 뭐뭐한 것은 아니다. 뭐요? 부분부정이라는 거. 됐나요? 그거 꼭 눈에 들어와야 돼. 한 개인이 should not always 항상 make,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나 또는 그녀 자신을 쉽게 이용 가능하게 아 미안합니다 이거 쉬운 날씨네요 해석은 안 됩니다 네 그지 잘못 봤어 자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해석 잘해야 돼 쉬드는 뭐뭐 해야 한다는데 not always가 들어왔으니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도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to the person 사람에게 they are targeting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사람에게 for a longer term relationship 더 긴 장기간의 관계. 그래서 뭐 결혼할 사람을 찾는다거나 이런 배우자를 찾거나 아니면 오래된 친구를 만나거나 이렇게 오랜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가 나 쉬운 사람이야, 나 쉬운 남자야, 쉬운 여자야 이런 거 만들면 안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모든 걸 밝히지 말고 약간의 신비주의를 가져가야 오랜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 그지? 아, 다음 3번이요. 3번. 자. 프로젝트 예를 들면 닥터스 의사들은 put 놔친 의사들입니다. in a positive mood 긍정적인 기분에 놓여진 의사들 before 뭐하기 전에 making a diagnosis 진단을 내리기 전에 긍정적인 감정에 놓여진 의사들은 쇼 보여줍니다. 거의 3배를 보여주더라. 3배 더 뭐하는데 intelligence 더 똑똑하고요 and even creativity 더 창의성을 보여주더라. 됐어? 조건이 뭐였는데? 진단 내리기 전에 내 기분이 좋아야 된다. 알았죠? 기분이 좋으면 판단력도 좋아지고 창의성도 좋아질게요. Then doctors, 어떤 의사들보다 in a neutral state, 중립적인 상태에 있는 의사들보다. And they make accurate diagnosis. 그들은 더 정확한 진단을 합니다. 얼마나? 19%나 더 빠르게. 됐나요? 가장 중요한 단어는 뭐였습니까? Positive mood였었죠. 그죠? 긍정적인 상태에 있어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보거나 공부할 때 마음이 좋아야 돼요. 엄마랑 싸울 것 같다. 친구랑 싸웠다. 공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니. 그지? 마음이 좋을 때, 그럴 때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이 좋을 때 PC방 가죠. 그죠? 이게 문제예요. 알았지? 그러면 안 돼. 자, 그 다음이요. 옆에 넘어 봅시다. 마스크 숨차 입어.
자, 다음요. 벗을 것 같아. 대찬사 밝혀졌습니다. 뭐가 됐냐가 Our brains, 우리의 대가리들은 are literally, 말 그대로 프로그램 되어져 있다라는 걸 수동태죠. 그죠? To perform, 수행하도록요. At their best, 최고로 잘 수행하도록 프로그램 되어져 있습니다. Not when, but when. 병렬구조입니다. 뭐 할 때가 아니라 They are negative or 또는 even neutral. 부정적이거나 또는 심지어 중립적일 때가 아닌 어느 때요? 이 말이 가장 중요한 말. 그 뇌들이 are positive, 긍정적일 때. 그냥 그래서 여러분도 긍정적이고 기분 좋을 때 공부 열심히 하세요. 다음이요. Question, 5번 질문 기억납니까? 질문은 내가 원래 일반적으로 나오면 좋은 거라고 얘기했었지. 근데 친구가 얘기할 때 그것과 관련 없는 주제를 질문하게 되면 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는 게 아니라 회방을 놓게 되고 자신에 맞춰서 이야기를 진행하게끔 만드는 게 바로 질문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질문들은 convey interest, 물론 흥미를 실어 나릅니다. 맞아, sometimes 때때로 the interest they convey, 그 질문들이 실어 나르는 그 흥미는 is not closely related, 밀접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To, 뭐랑 what the person is trying to say, 그 사람이 말하고자 노력하는 것과는 밀접하게 관련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질문, 별로 안 좋은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요. If 만약에요, farther along the trail, 길거리를 따라서 좀 더 걷다 보면 you notice, 네가 만약에 발견하게 된다면 뭐를요? dark, 어둡고, slender, 말라있고, curved, 휘어진 나뭇가지를 땅에서 발견하게 된다면 an object you would normally ignore, 네가 평상시 같았으면 개무시했었던 그런 물체, 그거를 발견하게 된다면 you might now momentarily, 너는 아마도 지금 momentarily, 순간적으로 be likely to view it as a snake, view ASB, 그거를 뱀으로 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Triggering, 초래하면서 a feeling of fear, 두려움의 느낌을 초래하면서. 됐나요? 이거 내용 기억나죠? 평상시에는 그냥 나뭇가지에 바로 뻥쳐 봤을 걸 이거 보기 전에 뱀을 봤다면 뱀하고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내가 평상시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두려움이 갑자기 생긴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이 뭐예요?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 라는 속담이 있어요. 알았죠? 자라를 보고 등껍질을 보고 한번 놀랬으면 솥에 있는 소뚜껑을 보고 어? 자라처럼 생겼네?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고 해요. 내가 그랬잖아. 혼자 이렇게 베란다에 담배 피우고 있는데 뭐예요? 귀신인 줄 알았는데 저기 쳐다보고 있는데 나중에 낮에 볼 때는 그게 철문이었는데 하얀색으로 돼 있고 귀신인 줄 알고 피우고 있다 이렇게 멈추더라고. 이렇게. 근데 걔도 나를 쳐다보고 있다고. 움직이지도 않아. 아우 깜짝 놀랐어. 당연히 문이 나 움직이지 씨.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6번 그렇게 끝났고요. 6번하고 끝인가요? 좋아요. 대리 테스트 좀 끝내라 보세요. 쟤 뭐가 틀렸을까요? 왜그러죠? 메이크 나오면 항상 우영식 그 머릿속에 감정이 생각해보고 가야 돼. 알았지? 정말 대단한 거라니? 네. 죽을래? 비번호기겠나? 알았지? 네. 아. 뭐야? 뭐라고 썼냐? 어. 클로즈에 밀접한 관련이 없다. Be related. 꼭 외워야 돼. 알았지? 뭐 외워야 돼. 이건 뭐야? 유발, 트리거, 유발은 다 죽어라. 제가 얘기했잖아, 씨. 죽. 항상 보면 뭐 느껴? 나도 몰라 생각합니다. 네. 나도 몰라. 알았어. 선물을 지정해줄게. 잘 봐. 제주도에서 뭐 상품 같은 거 파는 데 보면 요렇게 된 초콜릿 한 상자가 있어. 그거를 사서 나머지 니네 다 처먹고 거기에 한 개 있지. 너 한 개, 너 한 개. 요거 한 개만 갖고 와. 냉장고에 몇 년 된 거 있지? 시대 맞춰. 그거 한 개 갖고 와. 알았어. 알았냐?
아니 흔적은 남겨야 될 거 아니야 갔다 왔으면. 네, 알았어. 이거 한 박스 사갖고 죽어. 알았어. 이거 하나만 갖고 와. 오케이 어떠세요? 돌 갖고 와. 네 머리 찍어버릴 거야. 이거 왜 무서워? 아니 이거 단어가 충격이 안 나가지고. 미쳤어. 뭐 중요한 단어인데 분명히. 그 다음 커브도 휘어지. 커브 몰라? 양보? 커브? 슬렌더. 슬렌더 표현 많이 쓰잖아. 말른. 날씬한. 아, 슬렌더. 또 뭐예요? 무미불리. 중에서 계속 조합이 안 돼서 못했어요. 에이. 그냥 고무속은 좀 돼서 해야 돼. 내 거 보고 중에서. 알았지? 그렇죠. 싫어 안 쓰죠. 딱 썼지? 그다음에 이거 써놔. 네 건 위에다 붙이라고. 이때라도 봐. 오솔필, 트레이드, 그 다음 뭐, 이런 건데. 뭐라고 쓴 거야, 씨. 뭐, 야, 니가 써. 아, 이거. 이거 아니야? 네. 이거 아니야? 이거 뭐, 중립, 이거 뭐. 네. 중립, 미스터. 네. 언니! 우주 언니! 근데 이게 오솔길이야. 이게 미쳤나? 길을 따라서 더 가는 경우 이렇게 되는 거야. 아빠가 그래서 해석이 다 꼬여가지고. 너 지난 시간에 나랑 수업할 때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뭐 이런 그런 거 있어? 뭐 아빠가 왜 나오는 거야? 저는 슬렌더한 여자가 좋아요. 이런 일이 안 들어왔어. 남자애들 얘기하고. 슬렌더는? 바싹 마른 게 슬렌더야. 알았지? 얇은 거 얘기하는 거야. 슬림한 거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어머. 뭐라니까? 미안해요. 안 돼. 못 가. 죽을래? 타고 가요? 당연하지. 그건 맞지. 나도 했는데. 아씨. 아. 저는 이상한 게 예상 못했어. 뭐라고 쓴 거야? 이거 뭐라고 쓴 건데? 뭐 하는 사람? 장기간의 목표를 하고 있는 사람이 이거 타겟팅 그게 의사는 뭐였지? 그건 알잖아. 도로스를 몰랐다고 지금? 초상초업하는 것 같아. 야 그거 알잖아. 지금 어때? 뭐라 지금 괜찮아? 그래 가출해버려. 진짜 안 해. 엄마 한 번만 더 빵 만들면 나 가출한다 이제. 카톡을 왜 켜 지금 이 시간에. 밝혀졌습니다. 드러나는 거. 말 그대로 프로그램에 있는 최고로 잘 표현하게. 그래서 너희들이 뭐 할 때가 아니라 not when but when 좋아했지. 쉽게 가능해서 김준 A, B, C 골라. B 그래. 상민 A, B, C A 어? A 박상원 A
멤버 네임 잘했어. 성민 네. 우주 B. 서준 C. A. B. 아. 예성 B. 네. 이런 선생님 어디 있어? 씨. 물어보고 채점을 다 해. 야. 네, 잘 들으세요. 오늘 이거 과제 끝낼, 이거 책 끝낼 거예요. 알았죠? 진도를 다 못 나가는 건 그냥 여러분 숙제 검사로 대체할 겁니다. 알았죠? 뒤에 지문들 쉬우니까 그냥 보시면 되고, 다음 시간에 나갈 거 얘기해 줍니다. 뒤로 돌리세요. 와, 새 책이다. 오, 이번에 뭔가 정교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우리 학원 자체 교재고요. 우리 선생님들, 원장님 포함해서 모든 선생님들이랑 같이 만든 책입니다. 알았죠? 왜? 화질이 너무 아쉽네요. 3.0, 제로부터 있습니다. 제로, 2.0, 3.0, 4.0, 5.0도 있어요. 알았죠? 나오세요. 아, 내 얘기 잘 들어. 아, 야! 어, 봐봐. 내 얘기 잘 들어. 지금 잘 들어야 돼. 이 책은 공짜로 나눠주는 거 아닙니다. 알았어요? 이거 제본비 포함해서 원가가 오, 기대만 들었어. 9천 얼마가? 하여튼 그래갖고 아마 교재비가 만 원이 청구될 겁니다. 다음 달 수강료예요. 알았죠? 그리고 얘들아, 우리 학원은 책값 안 남겨먹는다. 알지? 걔네 스프링노트 그것도 원가 그대로 받는 거야. 알았죠? 이거 우리가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태까지 교재 하나로 계속 진행을 했었죠. 그죠? 네. 이거 월요일날 보는 겁니다. 알았지? 네. 이해됐어? 뭘라 보는 거야? 네. 금요일날은 뭘 볼 거냐면 교재를 준비해 오세요. 알았죠? 교재 구매할 시간 줄 테니까 어퍼급 스타트를 사오세요. 세듀 거예요. 2.0 2.0 아니고 그냥 어퍼급 스타트예요. 맞아요. 어. 2.0 줄게요. 잠깐만요. 선생님 책을 갖다 보여줄게요. 아, 안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박진데 사진 찍으세요. 핸드폰. 얼른 핸드폰 다 꺼내. 2.0 맞잖아. 왜 저거? 어? 저거 보셨어요? 선생님 2.0 맞잖아요. 그래 이 정도네. 이거 사 보세요. 여기까지예요. 아, 일단 사보라고. 너무 넘어가지 마. 아저씨 뭐해? 숙제. 이거. 네. 책 이거 사와. 민우야 이거 사와. 알았냐? 대답해 이 새끼야. 이거 사와. 알았어. 이건 무슨 요일 교재라고? 금요일 교재. 지금 나눠준 건 무슨 교재? 월요일 교재. 내 얘기 잘 들어. 책 펴봐. 지금 나눠준 거. 지금 숙제 있어요? 방금 온 거 아니야? 책 폈어? 4페이지 피세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봤던 책이랑 조금 난이도가 더 높습니다. 알았죠? 여러분 이름 꼭 써놓으시고요. 알았죠? 책 이정 좀 하시고. 이것도 모의고사예요. 뭐요? 모의고사 패턴식 문제입니다. 자, 질문은 숙제를 내줍니다. 지금 숙제 잘 들어. 4페이지고 야, 얘기 잘 들어봐. 이거 봐봐. 4페이지 중에서 여기 잘 들어야 돼. 4페이지를 나랑 수업할 거거든. 옆 페이지 보면 이 지문에서 중요한 구문들 세 문장씩 뽑아놨어. 우리가 선별해가지고. 내 말 이해했지? 네. 했냐? 네. 잘 들어야 돼, 내 얘기. 아니, 내 얘기 잘 들어. 야, 거기 들어봐. 나는 수업을 여기를 나가줄 거야. 여러분, 데일리 시험 볼 때는 여기서 빼서 낼 거야. 얘기까지 해줬어. 데일리 테스트 보는 거. 알겠어? 여기서 내서 이런 식으로 시험 볼 거라고요. 알았어. 과제 어떻게 하는지 얘기해줄게. 요거 1, 2, 3, 4번을 네 문제야. 알았지? 나봐. 네 문제 풀어. 됐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를 풀고 나서 아래 보면 단어 써있죠. 이 단어를 네이년에서 찾아오세요. 단어 뜻이요. 네. 이해됐어? 문제 풀고 단어 조사해오세요. 됐어요? 네. 세 번째. 구문분석 해보세요. 구문분석이요. 알았죠? 네. 여기 있는 거 안 해도 돼요. 어차피 똑같은 질문이니까. 요거 하면 돼요. 이해되냐? 네. 요거는 뭐 하라고? 복습할 때 보시라고. 중요한 부분들 뽑아놓은 거니까. 여기서 데일리 낼 거니까. 네.
이해됐지? 됐어? 뭐 하라고? 풀기. 문제 풀고, 그 다음 뭐? 단어 찾아오고, 세 번째 뭐? 본문서 하라고. 마지막 하나 더 뭐? 해석해보자. 알았어요? 지문 네 개밖에 안 돼. 알았어. 지문 네 개씩만 숙제해줄 거야. 알았지? 어디에? 어? 어디에? 어디에다가 해석을 해보냐고? 여기 네. 듣기 아래다가 써면 되잖아. 아니면 스프링노트에다 써면 되고. 알았죠? 됐나요? 그거를 몇 개? 1, 2, 3, 4번이니까 쪽수로 따지면 어디야? 11페이지까지 숙제네요. 이해 됐나요? 됐어요? 네. 됐냐? 숙제 끝난 줄 알았지? 네. 167페이지 피세요. 왜? 167페이지? 네? 167페이지? 아, 167? 다른 거야. 와. 많이 하는데. 보이나요? 거기에 73, 74, 75, 76. 즉, 167페이지, 168페이지. 아니, 딱 넘어가지 말랬지. 형아가 얘기할 때까지 그만 기다려. 167페이지, 168페이지는 어떻게 쓰지 않느냐? 문제 푸세요. 됐나요? 문제 풀어. 그 다음, 아래 보면 뭐라고 써있어? 다음 보기문의 해석을 모두 쓰세요라고 다섯 개씩 써있지. 네. 그치? 요것만 해보세요, 요건. 네. 어. 네, 이거요. 어. 가장 적절한 것을 해서. 어. 밑줄 쳐보는 거예요. 어디요? 문제요. 내 쪽이요? 예, 뭐, 그 7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밑줄 쳐보는 거죠. 됐냐? 73번 어떻게 부르면 돼? 주제로 적절한 것은 밑줄 쳐오고, 74번도 밑줄 쳐오고, 75, 75도 밑줄 쳐오고, 됐냐? 밑줄 쳐오고, 아래 보시면, 보기문의 해석을 모두 쓰세요. 이것만 해석 써오시라고 해요. 이해 됐어? 됐냐? 이거 일주일에 한 번 숙제야. 많지 않아? 알았지? 책 두 번 나가는 거니까. 됐어? 이거 언제까지 숙제하라고? 월요일까지요. 알았죠? 어, 밑줄 치라고요. 번호가 없으니까. 그리고 아래 이거 해석해 보시라고. 주희, 네? 알아들어 먹었어? 근데 이게 뭐요? 얘랑 다른 문제예요? 아니에요, 같아요. 여기서 그냥 보기문의 해석을 못 쓰세요 그랬잖아. 여기에 답이 있을 거 아니야, 주제가 가장 적절한 것은. 그치? 이게 만약에 답이 3번이다 그럼 3번 여기다 밑줄 쳐오고 여기는 해석 다 하고. 아~ 어, 그럴 수 있다고. 알았죠? 질문! 질문 있습니까? 없죠? 질문 없어요? 그 다음 업버크 스타트를 서라고 그랬는데 업버크 스타트는 월요일날 내가 숙제를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지? 됐어? 우리는 미리 숙제하는 겁니다. 알았죠? 질문 있나요? 없죠? 자, 체크해보세요. 몇 쪽 올라가실 차례이고 127쪽 127쪽? 여기까지요? 단어로 부를게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월요일은 독해, 금요일은 어법입니다. 보이냐? 글자? 네. 20 몇 번이라고? 7. 27? 127. 아니, 아니. 번호, 문제 번호. 아, 18번. 18번? 75번이요? 아니, 앞에 숫자, 뒤에 숫자 있잖아. 네, 앞에 거 18번. 오케이. 이거 맞죠? 은유 논담네. 네. 오케이. 그거 나옵니다. 글자 보입니까? 손이 보이냐? 네. 아, 자, 손 담읍시다. 잠깐 보세요.
자, 이거 순서 문제였었죠. 순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나 어디? 자, 좀 더 봐요. 치마 봅시다. 여기 보세요. When you look at a map, 이거의 topic은 뭡니까? 얘 지금 뭐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해요? 지도에 관련해서 얘기하라고 하죠. 그죠? 네가 지도를 볼 때, you may conclude. 너는 아마 결론 내릴지도 모릅니다. As, 뭐 한 것처럼, 뭐 한대요. Commercial airline. 얘들아, airline은 비행사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커머셜, 상업적인 비행 내비게이터스. 누구 얘기하는 건데? 내비게이트, 항의하다고. 내비게이터, 오라 붙었으니까 사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민간, 상업적인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 얘기하는 겁니다. 그 민간 항공 조종사가 once did, 한 것처럼 너는 결론을 낼지도 모르는데 냈냐를요, 뭐라고 결론 내리느냐. The best way, 최고의 길. To get from Amsterdam to Tokyo. From A to B 문이에요. 암스테르담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슨 나라입니까? 네덜란드. 네덜란드 알아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도쿄까지 도착하는 최고의 길은 to head, 향하는 거다. In an easterly, 동쪽으로 방향, 동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향하는 겁니다. head가 투부정사로 쓰였으니까 헤드는 동사로 향하다 이지예요. 근데 동쪽으로 향하는 겁니다. Along, 뭘 따라서? What is known as, 뭐라고 알려진 것을 따라서 The Mediterranean Route, Mediterranean, 지중해라는 뜻입니다. 네, 봐봐. Mid라는 단어 봐요. 가운데라는 뜻인지 알죠? 그죠? Terranean은 육지라는 뜻입니다.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중이야. 땅 지자에다가 중자가 가운데 중자라고 해요. 지중해가 뭔데요? 땅하고 땅 사이에 있는 바다를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가 지중해예요. 됐냐? 그래서 Mediterranean Route입니다. 지중해 길로 잘 알려진 것을 따라서 동쪽 방향으로 향한 게 가장 최고의 길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도쿄까지 가는데 어떻게요? 동쪽의 지중해를 따라서 가면 된다고요. 됐나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순서 가봅시다. A번부터 봅시다. After you've decided on a goal, 네가 목표에 향한 결정을 한 이후에 A번 어때요? 연결되어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비행기 항로를 갑자기 얘기하다가 너의 목표, 네가 가고자 하는 목표를 결정한 이후에라고 했으니까 A번은 통화. But 하지만 look at a globe instead of a map. 지도 대신에 글로브를 네가 보게 된다면, 보세요 라고 했죠. 글로브가 뭔데요? 지도 말고 글로브를 보래. 글로브가 뭔데요? 지구본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지도, 평평한 지도 말고 네가 지구본을 보게 된다면, 보면 and 그러면 너의 관점은 아마도 바뀌게 될 겁니다. 네가 먼저 말하겠네. 이게 1번이에요. 그치? 이게 1번이에요. 그냥 네가 지도를 보게 되면 아! 동쪽을 따라서 쭉 날아가면 되는구나. 그럼 일본으로 바로 닿을 수 있겠구나. 민간 항공사들도 그 길을 따라서 가니까 그쪽으로 하면 되겠지. 하지만 너 지도 대신에 지구본을 바라보면 너 알 수 있어. 너의 관점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거야. B가 1번입니다. 됐습니까? 내용이 연결돼야 돼. 알았죠? C로 가봅시다. They take what is known as the polar route. 그것들은 따릅니다, 취합니다. 뭐라고 알려진 것으로? 폴라루트. 폴라가 극을 얘기하는 거지. 극. 했냐? 노스폴. 들어봤어? 사우스폴. 북극 남극이잖아. 그죠? 극 길입니다. 했어요? 극지방 길이라고 해요. 했냐? B가 먼저 봐야 돼. B가 답입니다. 그게 1번입니다. 알았죠? 그 다음에 A번은 맨 마지막에 오게 될 거예요. 왜요? 지금 이게 예시거든요. 예시 다 들고 나서 너가 목표를 설정한 이후에 이렇게 된 거거든. 자, 한번 봅시다. 1번 돼요. 자, 지도 대신에 네가 지구본을 한번 보세요. 명령문답에 end요. 그러면 너의 관점은 아마 바뀌게 될 겁니다. Rather than, 오히려 뭐뭐 한다라기보다 heading, 향한다라기보다 동쪽으로 향한다는 것보다 어디요? Mediterranean route, 지중해 루트를 따라서 네가 동쪽으로 간다라기보다는 그쪽 길 안 갈 거라고요. 지구본을 보게 되면 commercial planes, 상업적인 비행기들은
going 가면서요. From Amsterdam부터 도쿄까지 now 지금은 어떻게요? Fly 날아갑니다. North 어디 방향으로 날아간다고요? 북쪽으로 날아간다고요. 됐나요? 지도를 딱 봤었을 때 동쪽으로 가야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지구를 갖다 놓고 오면 뭐? 동쪽으로 가는 길이 졸라 멀어. 알았지? 북쪽으로 올라가야 더 빠른 길이라고요. That's right. 그게 맞습니다. 북쪽으로 가는 길 그냥 동쪽으로 안 간다고 그러면서 they 그 길은 take 취합니다. 뭐라고 알려진? 아 그들은 취합니다. 뭐라고 알려진? Polar route 극지방으로 가는 길이라고 알려. 야 북으로 올라간다며 북극으로 가는 거야. 알았죠? 그 길로서 알려진 길인데 fly over 어디를 넘어가서 날아가요? North Pole 북쪽을 넘어가서 to Alaska 알래스카로 가는 북극을 향해 넘어서 날아가면서 and then 그리고 나서 west to Tokyo 서쪽 도쿄로 갑니다. For savings 절약하면서 of roughly 대략 1500마일을 절약하면서 됐나요? 더 짧은 길이라고요. 알았죠? 지도로 볼 때랑 지도로 봤을 때 지도를 봤을 때 동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제일 가깝고 빠른 것 같은데 지금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날아가는 그쪽 길로 가는 게 훨씬 더 가깝다고요. 드니 여기까지 What is the lesson here? 여기에서 교훈은 무엇일까요? 지도로 봤을 땐 동쪽으로 가는 게 더 짧고 맞는 길 같은데 지구본으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북쪽으로 날아가는 게 더 짧은 길이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A번이죠. A번 봅시다. After you decide on goal, 네가 목표를 결정한 이후에 나 앞으로 뭐가 될 거야? 앞으로 뭐 할 거야? 라고 결정을 내리고 나서 Work hard, 빡세게 일하세요. To accomplish,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빡세게 일하세요. 뭐 하지만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네. 여기서 주영이네. Keep looking for, keep ing. 계속해서 뭐뭐 하세요. 계속해서 찾으세요. Ways, 길을요. Of achieving the goal more efficiently. 더 효율적으로 그 목표를 달성할 다양한 방법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세요. 됐나요? 내가 목표를 설정했어. 아 이렇게 가면 돼. 근데 그 길로만 쭉 가는 게 아니라 그 길로 쭉 가면서 더 효과적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계속해서 찾으시라고요. 됐나요? 얘가 얘기하고 싶은 주제 바로 여기. 그죠? 아마도 from a different angle 다른 각도로 붙어요. 다른 시각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니? 그래서 지도상으로 보면 평평한 지도로 보면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우리는 사실 지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지구본이 우리 지구랑 똑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면 지구본을 봤을 때 아 이렇게 날아가는 게 더 빠르구나 더 효율적이구나 살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이 목표를 설정하고 나서 이쪽으로만 가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루트도 알아보시라고요. 더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주제 문제네. This approach 이러한 접근이 is sometimes 때때로 known as 알려진 겁니다. Reframing frame 틀 구성 이런 뜻이거든요. 재구성이라는 뜻입니다. 이런 걸 바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재구성이라고 얘기합니다. 됐어요? 이게 주제입니다. 알았죠? 그냥 문제 어렵지 않죠? 다음 글에서 뭐요? 북하 BCA가 달리겠네요. 됐냐? 넘어가시죠. 어? 이것도 순서하면 되네요. 어려운 거 없으니까 짜고 봅시다. 다음 글에 이어질 순서 아, 안 잘리죠? 그죠? 자 여기서부터요. Why? 왜? Garbage 쓰레기는 존재합니까? 어디에? In the human system 인간계에만 존재를 할까요? But 어디에 없는데요? Not more broadly in nature 자연에는 그렇게 폭넓게 없는데 왜 쓰레기라는 건 인간 세계에만 존재하는 걸까요? 됐어요 여기까지? 자 A번 봅시다. The output of the microbes 마이크로이 뭔데? 미생물이야. 단어 주어져 있을 거야. 근데 필수어이야. 알았냐? 마이크로스 미생물 알아둬라. 마이크로가 100만불이 아니야 1억불이인가? 100만불이인가? 하여튼 그래. 자 미생물의 산출물 rich humus 풍부한 구역토 and the soil 흙은 is in turn the very material 매우 귀중한 물질로 바뀝니다. From which 뭐로부터 a new oak tree 새로운 계속 읽어봤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왜 위인과랑 연결이 안 돼? 왜 쓰레기는 인간한테만 있을까요?라고 했는데 갑자기 미생물의 결과물은 구역토고 흙인데 A번은 아닌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맞지? 나 아 뭘 올라가고 있니 미쳐가냐? 자 B번요. Nature, 자연은 is a beautiful harmony of systems whereby every system's output is a useful input for other systems. 자연은 아름다운 시스템의 조화입니다. Whereby, 뭐뭐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의 산출물이 is a useful input, 유용한 투입이 되는 for other systems, 다른 시스템에 의해서. C는 this cycle, 이러한 사이클은 ABC 뭐가 와야 돼요? 해석 다 해드렸네. 앞부분이요. 어? 이러한 주기는, 사이클은 is the fundamental reason,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Life, 목숨이, 생명이 has thrived, 번영했는지 on our planet, 우리 지구상에 for billions of years, 수백만 년 동안. 이게 뭔데? 제일 먼저 ABC 뭐 중에 뭐가 와야 돼? 야, C는 좀 결론 부분 아니야? 그치? 뭔가 다 설명을 해주고 나서 이러한 사이클이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서 수백만 년 동안 번영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될 거예요. 됐어요? C가 맨 처음에 안 되죠? 그죠? C는 터라. 그럼 뭐? A, B 중에 하나인데 뭐가 와야 돼? B가 먼저 와야지. 1번, 2번, 3번이네. 답은 B, A, C가 다르네. 빡! 맞네? 어, 그래요? 자, 여기부터 가봅시다. 다시요. 맨 처음에 주어진 문제가 뭐였었어요? 왜 인간 세계에만 쓰레기가 있을까요? 자연 세계에는 없는데요. 자연은 아름다운 시스템의 조화이다. 뭐에 의해서 모든 시스템의 투입이 유용한 산출, 투입된 게 유용한 산출물이 되는 for other systems, 다른 체계를 위한 유일한 좋은 산출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예시가 나오네. 그죠? 예시요. 잘 보세요. 아프니 뭡니까? 너네 여름에 가끔가다 가게들 지나가다 보면 냉면 파는데 약혼 냉면이라고 써있는 거 본 적 있을 거야. 본 적 있냐? 없어요? 없어요? 약혼 도토리예요, 도토리. 알았죠? 도토리입니다. 가끔가다 나와요, 단어. 알았어요. 도토리, that first from a tree. 나무로부터 떨어진 도토리는 is an important input. 중요한 투입물이 됩니다. For a squatter, squatter이 뭔데요? 다람쥐입니다. 알았지? 단어 모르는 걸 꼭 체크하세요. 알았죠? 다람쥐를 위한 중요한 추인물이 됩니다. 다람쥐가 뭘 먹고 삽니까? 다람쥐 먹고 살잖아. 그치? 나무가 다람쥐를 생산해냈대. 미쳤나봐. 도토리를 생산하는데 그럼 어떻게? 다람쥐가 그거 먹잖니. 그치? 어. 그래서 다람쥐한테 유용한 추인물이 되고요. That, 그 squatter는요. 뭐예요? 그 다람쥐는 그것을 처먹게 되죠. The byproduct, 이 단어 좀 알아두세요. byproduct요. 부산물입니다. 부산물. 주어라, 부산물이 뭐야? 부산에서 있는 물이야? 어? 부산물이 뭐냐고? 그래요. byproduct는 부산물인데요. 나 잠깐 보세요. 뭔가를 내가 목표로 해서 만들었어. 근데 이 물건이 내가 목표로 했던 그 물건의 용도로 쓰이는 것 뿐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쓰이는 걸 부산물이라고 해요. 이해되냐? 부산물이요. 나 봐봐요. 이거 뭐예요? 이거 뭔지 알아요? 화재. 화재? 경보기야. 불나면 이거 사이렌 올리고 막 그런 거거든. 그치? 이거 맨 처음에 누가 만들었을까요? 누가 했어요? 우주 네가 했지. 그치? 이거 누가 만든 거냐면 나사에서 만들었어요. 나사. 나사 어딘지 알죠? 미 항공우주. 걔네들이 여러분들 인간들이 화재로 죽는 꼴을 봐서 더 이상 희생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을까요? 그럴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고. 원래 만든 게 뭐였다고? 우주 비행선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온갖 잡동사의 물건들이 다 복잡한 게 들어가니까 하나가 타버리는 게 괜찮은데 다 타버리니까 그거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요거라고. 근데 요거를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야 이거 인간들한테도 갖다 쓰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래 빌딩 같은 데 설치하자. 그래서 다 다르게 된 거야. 이게 뭐라고? 부산물이라고. 알았어? 이런 걸 부산물이라고 해. 원래 목적대로 만들었지만 목적보다 다른 걸로 더 많이 쓰이게 되는 건 부산물이에요. 알았죠? 니네 편의점 가면 물건 사면 거기 일하시는 분이 띡 하고 찍잖아. 뭐 우리 그 무슨 코드라고 그래. 바코드라고 얘기하지. 바코드 누가 만드는 줄 아니? 누가 만드는 줄 알아? 나사가 만들었어. 그것도. 왜 바코드 나사가 만들었을까요? 우주 비행사에 부품이 한두 개가 들어가냐?
비행선 하나, 아, 선생님 친구가 나사에서 근무하거든? 나사에서. 그 12세 공부 존나 잘하는데, 나랑 1, 2등 다퉜던 애인데, 그 새끼는 거기 나사 있고, 나는 여기서 이러고 싶다. 나사 대 렉스카. 아, 씨. 나사에 근무하는데, 그,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헤어지고 나서, 다 크고 나서 연락이 닿았거든요? 미국으로 가가지고요, 졸려 죽으려고, 씨. 나사에 가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연봉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연봉이 약 15만 불 정도 된다는 것 같은데. 얼마예요? 1억 8천 정도. 아. 연봉이. 씨빡새끼. 하여튼, 근데 별로 부럽지 않은 게, 그 새끼는 머리가 없어요. 내가 이겼습니다. 그 새끼 대머리예요. 모든 걸 저도 바꿀 수 없어요. 하나도 안 부럽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너 나사에서 뭐 하냐? 라고 이제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지 않아? 나사 조이고 있어. 그랬더니, 진짜 죽여버릴까? 이렇게 하시다가. 알았지? 자, 걔가 포항공대 나왔거든요. 되게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석사 박사 맞추고 나사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걔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하여튼, 바코드 나사에서 만들었어요. 왜 만들었냐면, 비행선 하나, 우주 셔틀 왕복선 있잖니, 그거 만드는데 부품이 약 35만 개 정도가 들어간대요. 그거를 다 일일이 어떻게 사람이 1번, 2번 부품, 3번 부품 손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늙어 죽어요. 알았죠? 그래서 만들어낸 게 바코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바코드는 근데 어디서 써요? 우주 왕복선에만 써요? 아니죠. 우리 실생활에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바코드 딱 찍으면 남은 물건은 얼마인지, 얘는 어디에서 생산돼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디에 여기까지 왔는지 다 나옵니다. 알았지? 그치? 바코드 나사에서 만든 거야. 그런데 우리 지금 일상생활에서 다 쓰잖아. 부산물이라고. 그런 걸 부산물이라고 해. By product. 알았죠. The byproduct of that delicious meal. 그 맛있는 식사의 부산물. 다람쥐가 맛있게 약혼을 먹었어. 부산물 뭐가 나와? 껍데기. 껍데기가 나와? 부산물이 뭐가 나와요? 그 맛있는 음식의 부산물. 이렇게 나오잖아. 걔가 그걸 맛있는 거 먹게 되면 걔는 뭐를 또 만들어내는데, 다람쥐는. 그래, 그거 나오죠. The spores poop 나오잖아요. 품이 뭔데요? 얘네들 응가요. 알았어요? 다람쥐의 똥은 is an important food. 중요한 투입물이 됩니다. For, 누구를 위한? The microbes. 미생물을 위한. That, 어떤 미생물? 그것을 흡수하는. 됐냐? 나무가 도토리를 만들어내. 도토리, 다람쥐가 먹어. 다람쥐가 먹고 똥 싸. 똥 싸는 건 미생물을 위한 또 부산물인데, 미생물이 그것도 흡수 잘하면 어떻게 해요? 그걸 다 분해하면 땅을 비옥하게 만들죠. 그럼 누구? 맨 처음에 도토리를 만들어냈던 나무가 또 잘 자라게 되는 거라고요. 됐나요? 아까 우리 봤던 사이클이라는 게 바로 이 사이클 얘기하는 겁니다. 순환한다고요. 자연에서는 그래서 쓰레기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알았죠? 그 얘기하는 거야. 자, 그래서 1번 봤고요. 2번으로 갑시다. The output of the microbes. 여기 이어지는 거죠? 그죠? 미생물의 산출물. 미생물이 바깥으로 내는 거. Rich humus. 부유한 부엽토. And the soil. 부유한 흙. 이것은 eastern. 차례로. The berry material. 바로 그 물질이 됩니다. From which, 뭐로부터 나온? New oak tree. 새로운 오크 나무가 may grow. 자라게 하는 바로 그 물질이 됩니다. 됐나요? 됐어? 돌고 논다고요. 이분 심지어 또 carbon dioxide, carbon 탄소, dioxide 이산화. 그래서 carbon dioxide는 이산화탄소란 뜻이야. 심지어 이산화탄소 때 어떤 이산화탄소? Scorer breath out. 다람쥐가 내뿜는 이산화탄소는 what 어떤 것입니다? That tree 그 나무, 오크 나무가 may breathe in 받아들이는 겁니다. 사이클로 계속 돌고 돈다고요. 쓰레기가 있으리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자연 세계에서. 인간만, 자연 얘기 나오면 인간만 쓰레기인 거죠. 그치? This cycle, 그러네요. C가 맨 마지막이네요. 이러한 순환은 is the fundamental reason,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왜 생명체가 번영했는지, 우리의 지구상이 수백만 년 동안 잘 번영했다. 누구 때문에 망가지고 있다? 인간 때문에요. It's like the Ouroboros. 이것은 오우로보로스와 같습니다. 오우로보로스가 뭔데요? The ancient symbol, 고대 상징입니다. Defeating, 뭐를 묘사하는? A snake, 뱀 또는 용을 묘사하는. Eating, 먹고 있는. Its own tail, 자기 자신의 꼬리를 먹고 있는 뱀이나 용을 묘사하는 고대의 상징. 얘에 대한 거.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본 거 있을걸? 용처럼 뱀처럼 생겼는데 입을 벌리고 있는데 자기 꼬리를 먹고 있어요. 알았죠? 이거 반복되면 뭐예요? 그냥 그 상태잖아요. 이게 자연이라고. 사이클대로 움직입니다.
스님, 영원히 없어지지도 않고 영원히 더 생산되지도 않고 이게 자연이었다고. 그래서 자연은 바로 뭐랑 똑같다? 오로보로스랑 똑같다. 자기 꼬리를 먹고 있는 거예요. In a way, 그런 방식으로 nature, 자연은 truly, 진정으로 is a constant cycle, 순환하는 사이클, 주기적인 사이클, 계속 영원한 사이클 of consuming itself, 자기 자신을 흡수하는 지속적인 사이클입니다. 그냥 거기에 방해하는 건 누구라고요? 인간밖에 없다. 알았죠? 인간만 쓰레기 만드는 거. 그래서 자연 얘기할 때 제일 쓰레기는 누구야? 인간이야. 알았냐? 됐어? 그래서 인간 세계에만 뭐? 쓰레기가 있고 인간을 제외한 자연 세계에는 쓰레기라는 게 없다. 됐나요? 아, 다음은 그래서 뭐요? BAC가 되겠네요. 아, 잠깐 좀 다행이다. 아, 숨 차.
언제 끝났어? 네, 방금 하실 때. 어이 시체들 일어나거라 시체들아 네, 어디 갔어? 아, 그리고 참고로 얘기하지만 여러분 나눠드린 독후감 책이요 어렵습니다. 모의고사 지금 보는 지문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알았죠? 시간 투자 많이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어때? 한번 나옵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지금부터 정확하게 읽어야죠. 그들은 are more likely to, be likely to 동사원 입니다. 걔네는 좀 더 benefit, 이득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문장이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얘가 누군지 알아야죠. 그치? 이게 가장 첫 번째 질문이 되어야 됩니다. 얘네들은 이득을 가능성이 높아요. 누구한테 이득을 갖는데요? From the assistance, 도움이요. of a former, 공식적인, 형식적인 teaching environment, 가르치는 환경에서의 도움으로부터 이득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한번 봅시다. 무슨 내용인지. Your personality, 너의 성격과 개성, and your sense of responsibility, 너의 책임감은 affect, 영향을 끼칩니다. Not only, but also 뿐이죠. 여기 있네요. 버들 속이요. 자, 너의 성격과 너의 책임감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의 relationship, 관계 with others.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your job and your hobbies 너의 취미와 너의 직업에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but also your running abilities and styles 너의 학습 능력과 너의 학습 유형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not only but also가 나왔는데요. 여기 잠깐 보세요. Not only A but also B 구문에서요. A가 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B가 하고 싶은 얘기라고 그랬습니까? A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B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B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얘들아 봐봐. 질문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앞부분은 몰라도 돼요.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거구나라는 걸 꼭 알아주셔야 돼요. 알았죠? 너의 성격, 너의 책임감 어디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너의 학습에 대한 능력과 스타일에 영향을 끼친다고요. 뒤에 무슨 얘기 나올 거라고요? 요구에 관련된 얘기가 나올 거라고요. 이해되냐? 그래서 이걸 꼭 염두에 둬야 돼. B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항상 얘기했습니다. 얘가 말하고 싶어하는 주제야. 알았죠? B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너의 성격, 너의 책임감이 너의 학습하는 능력, 너의 학습하는 스타일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어떤 능력이나 어떤 스타일에 대해서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잠이 오냐? 죽을래? 죽여버리고. Some people, 몇몇 사람들은 are very self-driven. 밑줄 쳐보세요. 첫 번째 시간 다음이에요. 어떤 사람은 self-driven 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drive, 내모는 스타일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 뭐라고 해요? 자기 주도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니네 자기 주도 학습이란 말 들어봤지? 그치? 본인이 이끌어서 본인이 학습하는 게 자기 주도형입니다. 됐나요? 이 사람들은요, are more likely to be, 뭐할 가능성이 높아요? lifelong runners. 평생 동안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기가 주도해서 공부해서 알아가고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됐나요? 그래서 이 사람은 평생 동안 공부할 가능성이 높다. Many, 많은 사람들은 tend to, 뭐할 가능성이 높다? be independent. 독립적인 학습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립적이요. 자기 주도적이라고요. 됐나요? 내용 계속 이어지네요. And you do not require structured classes. 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요? 구조화된 수업, 구조화된 교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With, 뭐가 있는? Instructors, 강사가 있는. To guide them, 그들을 이끌. 그들을 이끌 강사와 함께 공부하는 구조화된 교실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 주도에 있는 거든. 이런 사람들은 뭐요? 독서실 끊어가지고 혼자 공부하면 됩니다. 알았죠? 굳이 선생님이 옆에 있지 않아도 자기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고 자기 주도형을 하기 때문에 강사 같은 거 필요 없다. 됐나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배우는 사람, 평생 노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이해되냐? 됐어? 아까 우리 봤던 질문. 걔네들은 이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요? 형식적인, 공식적인 가르치는 환경의 도움으로부터 이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때? 요 내용이 끝난 다음에 여기 들어가야 되겠지? 얘는 자기 주도형이 아니잖아. 그죠?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했나요? 됐어? 그래서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부터 어디 들어가야 되는지 봅시다. Other individuals. 다른 사람들 나오네요. 다른 개인들은 are peer oriented. peer는 동료란 뜻이죠. 동료 지향적입니다. 누구? 친구 따라간다고요. And often 종종 follow 따라갑니다. The lead of another in unfamiliar situation.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또 다른 예를 종종 따라갑니다. They, 그들은 maybe 여기 5번에 답이네. 그치? 여기서부터 다른 애들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여기 other 나오기 전까지 바로 여기까지가 뭐? 여기까지가 뭐? 자기 주도형 애들입니다. 됐나요? 됐어요? 자기 주도형이고 그 안 그런 애들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얘네들은 이런 환경에서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는 겁니다. 알았지? 얘네들은 뭐?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 얘네들은 도움받는 애들입니다. 도움받아야 성적이 올라가는 애들이에요. 됐나요? 여러분들 지금 내 도움받고 있잖아요. 학원 도움들 받고 있잖아. 그치? 자기 주도형 위에 거 아니라 여러분들은 아래 거인 사람들이야. 됐어? 아래 거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요? 다른 개인들은 동료 지향적이고 종종 따라갑니다. 또 다른 얘들, 입금을 따라갑니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요. 자, 그래서 걔네들은 뭐 할 가능성이 높아? 이들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 뭐? 형식적인 교육을 하는 그런 환경의 도움으로부터 이득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의 들어야 되고
옆에서 누가 가르쳐 줘야 되고 이렇게 해서 돈 받는 사람들이에요. They 그들은 maybe less likely to less 들어갔네. 뭐 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Pursue 추구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Learning throughout life 평생에 걸쳐서 학습을 추구할 가능성이 덜합니다. 평생 동안 공부하지 않을 거라고요. 알았죠? With a 뭐가 없다면 direct access 직접적인 접근이 없다면 to formal 형식적인 공식적인 learning 시나리오 학습 시나리오 이런 것이 없으면 평생 동안 공부할 가능성이 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누가 없다면 the influence of a friend or spouse 친구 또는 배우자의 영향이 없으면 됐냐? 사람 두 가지 분류로 나눈 거지. 자기 주도형 하는 사람, 자기 주도형 말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따라야 되는 사람. 됐나요? 여러분들은 어떤 유형인지 한번 고민해 보세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됐냐? 어디에 들어가야 될지. 항상 문장 3인 물어볼 때 대의가 나오게 되면 대의가 누구인지, 이시 가리키는 건 뭔지, 데미 가리키는 건 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래요. 알았죠? 그래야 어디에 들어가는지 알 수 있으니까요. 됐나요? 30번도 해결 빨리 넘어갑시다. 이것도 또 문장 끼워넣기네요. 한번 들어가봐요. 자, 글 잘렸지 않나요? 자, 여기 봅시다. As they passed the boat, 이거 내가 이거 글 읽고 나서 되게 저기 혼자 마음속으로 웃었는데요. 왜냐하면 나 이거 방송에서 봤거든요. 방송에서 직접 봤어요. 여러분 혹시 옛날에 KBS 프로그램에서 했던 스펀지라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본 적 있어요? 거기에서 나왔던 겁니다. 난 이거 동영상을 직접 봤어요. 알았죠? 한번 봐요. As they passed the ball, 그들이 공을 패스할 때 A man, 한 남자 in a gorilla suit 고릴라 복장을 입은 한 남자가 walking into, 걸어 들어옵니다. The middle of the group, 그룹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옵니다. 동영상을 그때 봤는데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사람들 네다섯 명이서 모여가지고 원을 그리고 서로 농공을 패스합니다. 알았죠? 농공을 패스해. 그런데 그 농공을 패스할 때 고릴라 복장을 입은 한 남자가 그 패스를 주고받는 무리 속으로 들어갔다가 걸어 나갑니다. 했어요? 그 동영상이야. 어떤 내용인지 한번 봅시다. 자, 하여튼 그룹 안에 들어갔다가요. Thumbed his chest. 여기서 thumb은 두들기가 의 뜻이야. Thumbed요. 아, thumbed. 두들깁니다. 고릴라처럼 가슴 두들기고요. A bit 약간 and then 그려서 worked off. 걸어 나갑니다.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실험 내용인데. 한번 가봐요. 조지 오웰이라는 사람. 조지 오웰 누군지 압니까? 뭐요? 동물농장. 그래요. 소설가예요. 알았죠. 1988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도 썼고요. 동물농장인가? 그거 썼던 사람입니다. 조지 오웰이요.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알았죠. 자, 조지 오웰은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To see what is in front of your nose. 너의 코 앞에 있는 것을 보는 것은 needs, 필요로 합니다. Constant struggle. 끊임없는 계속적인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코 앞에 뭔가 있는 걸 보려면 존나 노력해야 보인다고요. 눈앞에 있는 거 놓치기가 제일 쉽다고요. 우리나라 속담이 뭐였어요? 등잔밑처럼 따라하는 표현 들어갔죠. 그죠? 코 앞에 있는 걸 보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We are, 우리는 surrounded, 둘러싸여 있습니다. By opportunity, 아, 비유글이었네요. 우리 주변은 뭘로 둘러싸여 있다고요? 많은 기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하지만 open 종종 we do not even see them. 우리는 그 기회들을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정말로 등잔밑이 얻을 수 있어요. 됐나요? 기회들이 많이 있는데요. Professor Richard라는 사람은 와이즈만이라는 사람은 did a dramatic and extreme test of this. 이것의 극적이고 극단적인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이 나오네요. 그죠? 실험 도입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들어갈래 멀었고요. He asked, 그는 요청했어요. A group of volunteers. Ask, 목적어, 투부정사입니다. 그는 자원봉사자들 한 그룹 보고 to count, 세달라고 했어요. 뭐를요? The number, 숫자를 세달라. Of times, 횟수. Of basketball team이 pass the ball, 공을 패스하는 그 숫자를 세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다섯 명, 동영상 보면 다섯 명, 여섯 명이 동그랗게 원을 지어서요. 공을 던지고 받고 해요. 그럴 때 자원봉사자들한테 뭐라고 했다고요? 얘네들이 공을 몇 번 패스를 주고받는지 숫자를 세주세요. 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서 여기까지. 자,
Quite a few 버릇에서 소수의 자원봉사자들만 counted correctly 정확하게 숫자를 셌고 But only 단지 5 out of over 20 volunteers 20명의 자원봉사 중에서 5명만이 notice the gorilla 고릴라를 알아차렸습니다. 다음 3번 해. 됐어? 이해되냐? 형님 3번 다시 봐봐. 이거 질문이요. 숫자를 세달라고 했고요. 그럴 때 그들이 패스를 공을 주고받을 때 고릴라 복장을 입안한 남자가 그 그룹의 가운데로 들어갔다가 가슴팍을 때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걸어 나옵니다. 됐냐? 그러고 나서 물어본 거죠. 자, 공을 몇 번을 주고받았는지 셌습니까? 네, 셌어요. 몇 번 셌나요? 몇 번 셌나요? 물어봤더니 몇 번 주고받았나요? 그랬더니 소수의 지원자들만이 정확하게 그 숫자를 셌고요. 20번이요? 25번이요? 정확하게 맞힌 애들 20번, 얼마 안 되는데. 근데 20명이 넘는 사람 중에 견디 5명만이 고릴라가 있다는 걸 눈치챘다고요. 15명이 고릴라가 지나가는 걸 못 봅니다. 나 이거 실험 한번 해보라고 그러죠. 그때 해봤었거든요. 나도 고릴라 지나가는 거 못 봤어요. 알았죠? 공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지 그것만 내가 세고 잡아였었거든요. 정확하게. 내 말 안 믿기죠? 동영상 보고 한번 실험해보세요. 알았죠? 고릴라 나타나는 거 보이지도 않고요. 고릴라가 한가운데서 지나가서 가슴 두드러 가는 것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거 지금 뭐 실험하는데요? 바로 코앞에 있는 기회들 사람들 다 놓친다고. 나중에 놓치고 나서 그게 기회구나 라고 인식하게 돼요. 됐나요? 자, the same applies. 똑같은 것이 apply to 적용됩니다. Our professional lives. 우리의 직업적인 삶에도 적용이 됩니다. We are so. 우리는 너무나 so. 대꾸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집중해요. Keeping score. 점수를 계산하는 거. 점수를 기록하는 거. Managing day to day. 매일매일 관리하는 거. 여기에만 너무 초점을 맞춰서 그래서 우리는 do not notice.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The endless, 끊임없는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어떤 기회? Are in front of our noses. 우리 코앞에 있는 기회를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냥 주변은 기회로 다 둘러싸여 있어요.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됐나요? 주변에 있는 것들을 잘 살펴보세요. 그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함자 빨리 봅시다. 다음 거. 자, 전체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 그랬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니? 아, 이것도 되게 많이 나왔던 질문인데요. 이글의 topic은 silence입니다.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침묵에 관련된 모의고사는 정말로 많죠. 미친 새끼죠. 죽을래? 잠깐 안 껴? 빨리 껴. 아, 저 똥같이 오씨. 너 밖에서 그런 적 어머님 아시냐? 아시면 모르죠. 모르시겠죠. 그렇지. 내가 이럴까? 서준이한테 장갑을 줬더니요. 수업 시간에 거기다가 바람을 집어넣고 있더라고요. 전화 한번 해볼까? 아, 저 씨, 죽여버렸다. 자, 얘들아, 우리나라에서 침묵은 어떤 의미야? 니네들 선생님이 막 혼낼 때 이러고 있어야 되지. 아무 말도 안 해도 되잖아. 그죠? 선생님이 얘기하고 있는데 눈 똑바로 뜨고. 그게 아니라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렇게 얘기해봐. 렉스칸에서 만약에 그래봐. 처음 안다고요? 아니요. 잘립니다. 알았죠. 그냥 잘려요. 우리나라에서는 뭐요? 침묵이 예의입니다. 외국에서는 어떤데요? 외국에서 만약에 미국, 여러분이 미국 유학을 갔어. 거기서 학교 선생님이 너 왜 과제 안 했어? 라고 존나 치라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해? 이러고 있어? 그럼 어떻게 알아본 줄 알아? 어떻게 느낀 줄 알아? 이 10세가 내 말 못 알아쳐보고 있네. 내 말 개무시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알았죠. 침묵에 관한 건 문화권에 따라서 완전히 인식하는 게 달라집니다. 자, 봅시다. 아시아와 많은 원주민 미국의 문화들은 view A as B, 눈에 들어와야 돼. 침묵을 뭘로 간주한다? A를 B로 간주한다. important, 중요하고 적절한 부분으로 간주합니다. of, 뭐에 대한? social interaction,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래서 침묵 되게 중요하다고요. 이런 탑핑은 침묵. speakers, 화자, from these cultures, 이러한 문화권에 있는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사용합니다. Some moments of silence. 침묵의 약간의 순간들을 사용합니다. Before, 뭐하기 전에? Operate a response to another speaker. 또 다른 화자에 대한 반응을 제공하기 전에 침묵이라는 순간적인 그런 순간을 사용합니다. Silence, 침묵은 cause division, animal separation, creating serious problems in relationship. 답은 2번이네. 왜 2번이 갑자기 왜 튀어나와? 2번 맞냐? 2번 맞네요.
그냥 풀 것 같네요. 자, 침묵이라는 건 초래합니다. 분할, 나누는 거를 초래하고 분리를 초래하고 만들어내면서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내면서 관계에 있어서 그런 말 없었어요. 침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만 침묵의 문제점에서 얘기하는 글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화자에 대한 뭔가 반응을 나타냅니다. Such initial silence, 그러한 초기의 침묵은 conveys, 실어 나릅니다. 내가 누군가 얘기할 때 침묵하고 있으면 The listener's respect, 듣는 사람의 존경을 실어 나릅니다. 나 네 말 잘 듣고 있어, 네 말 참 들을 만해, 나는 존경을 나타낸다고요. For the speaker, 화자에 대해서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말할 때 그걸 조용히 듣고 있으면 나 너 존경하고 있어, 나 네 말 잘 듣고 있어, 라는 걸 나타낸다고요. 아시아나 그 미국 원주민들 사이에서는요. It, 그것은 indicates that, 됐냐를 보여줍니다. 청자가 has heard the speaker's words, 말하는 사람의 말을 잘 듣고 있고 and is giving them, 그들에게 주면서 new thought, 아주 절실한 생각을 전달해 주면서요. 네 말 잘 듣고 있다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침묵이라는 게. 침묵의 긍정적인 기능이죠. 어디에서? 아시아 문화권에서. Silence, 침묵이라는 것은 is viewed, 간주되어집니다. As a time to learn, 배울 수 있는 시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and a review, 다시 검토할 시간. What the speaker has said, 화자가 말한 것에 대한. 어때? 좋은 의미로 쓰인다고요. 아시아권에서는요. 침묵이요. In cultures, 문화에 있어서 that prize silence, prize, 됐다음에 동사로 쓰였습니다. prize가 명사로 쓰이게 되면 상이라는 뜻이지만 동사로 쓰이게 되면 소중히 여기다 이르죠. 알아도 돼? 알았지? 침묵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권에서 responding too quickly, 너무나 빠르게 대답하는 것. After one way, speakers have finished their turns. 화자가 그들의 차례, 말하는 차례를 끝마치고 난 이후에 너무나 빠르게 대답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야? 바로바로 대답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모르죠. 말대꾸야. 알았지? 됐냐? 그것은 interpreted as, 번역되어질 수 있습니다. Having devoted inadequate, devote, 헌신하다, 뭔가 바치다, 부적당한 집중력을 바치고 있다는 걸로 해석되어지고 any consideration, 고려로 취급당합니다. 무슨 고려? The speaker's words, 화자의 말들과 and 그리고 thoughts, 생각들이 뭐하다? 부적당한 집중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가 신경 쓰고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누군가 말했을 때 바로바로 반응하는 거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얘기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살짝살짝 눈을 마주치면서 고개 끄덕거리면서 침묵. 알았죠? 이게 존중이라고요. 찢어먹었지? 미친놈아. 아우 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고생을 했습니다. 뒤에 거 숙제 다 해온 거 알죠? 그죠? 다 했을 거라고 믿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 뭐라고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 질문해 보시라고요. 민우야, 너 책 받으러 와야 돼. 이따가 연락할게. 어? 왜 이거 꺼졌어? 아, 야. 그...